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웹패킹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지식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영상에서 여기까지 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앞에 영상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본 지식들을 알고 난 뒤에 어떤 거를 또 이제 공부하냐면 실제 이제 웹패킹 기술들을 영역별로 하나씩 이제 실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으로 이제 실습을 할 거냐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뭐 빅박스도 있고 DVWA도 있고 그다음에 도커를 이용해서 벌룬 허브라고 하는 그런 구성들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PC에서 구성을 한다면은 뭐 가상환경, VM이나 그런 걸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컨테이너로 올려가지고 실습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웹패킹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먼저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웹패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제 버건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버건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이트들 워낙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나 리디북스 그런 사이트들 많기 때문에 충분히 웹패킹하는데 환경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 이 도구들을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모이웨킹 실무를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예, 프록시 서버입니다. 뭐 버프 스위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OWSJAP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버프 스위터를 종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프록시 서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이웨킹 할때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들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이웨킹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잘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도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게 스타일에 맞게 아니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몇 개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하게 될때 굉장히 많죠. 웹패킹 기술이라는 것은 뭐 수만 가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냐면요. SQL 인젝션을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책한권 정도 수준이에요. 책한 권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회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찾으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할때 이런 포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이제 심화스럽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심화학습을 할 때는 이제 이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쿼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제가 HTML 페이지 같은 거나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 웹 프로그램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개발을 할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SQL 인젝션 공부를 할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문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SQL 인젝션 공격들을 이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회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공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때도 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웹에서 전달되는 그런 파라미터 구조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시큐어 코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큐어 코딩이 되지 않았을 때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입력이 되는지 왜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요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이제 웹패킹이라고 해서 막 패턴들 막 집어넣고 정보들이 나왔네? 라고 하고 뭔가 자신이 이해한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요것들이 좀더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려면은 한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쿼리문들은요, 요것만 하더라도 이것도 책한 권이죠.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MS SQL이라는 것들도 있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MySQL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몽고디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를 모릅니다. 직접 가보고 프로젝트를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석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자신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SQL 인젝션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공격 패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텍스트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다 자신만의 공격 코드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도 책한 권.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책한권 진짜 많이, 많아요. 공격 키워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앞에서 했던 브라우저 쪽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브라우저의 저장 정보가 뭐가 있는가. 이게 쿠키 정보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쿠키 정보 이외에도 이 브라우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라우저 정보들을 내가 보안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저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커들이 이것들을 정보들을 가져오면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제어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은 뭔가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동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격들을 되게 잘 하시고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모이에킨 실무를 가면은 모든 파트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파트들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공부를 그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커맨드, 원격으로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파라미터에 대해서 구조들을 이해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 서버들, 우리가 리눅스 서버들이 어떤 명령어들이 모르면 사실 이런 공격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격 패턴들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구조도 구조들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파이썬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고, 디장고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합니다. 사용하기는 쉬운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알아야만이 원격에서 어떤 공격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격 코드를 펼쳐놓고 여기 안에 어떤 명령어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버에 따라서 운영체제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을 수 있고, 맥 기반은 없죠. 맥 기반 서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운영체제들에 따라서 또 명령어들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리모트 쪽입니다. RC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민을 하시고 보충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해야 하냐, MS SQL, 오라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냐 라고 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웹패킹 기술을 할 때 정리를 하면서 같이 베이스 공부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웹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IT 트렌드를 보시면은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하고는 별로 그런 상관이 없구나, 재밌다, 가상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현재 보안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가상환경에서 나중에 이것들이 변화가 될 건데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 정말 크게 변화가 될 건데 이 가상환경 쪽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변했을 때 내가 보안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은 실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나온다, 트렌드로 나오면은 실제 이거를 설치를 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가입을 해봐서 사용을 해봐요. 로블록스도 한번 가입을 해보고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페토도 한번 내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네이버든 카카오톡든 여러분들 좀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합병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웹툰 같은 경우나 VOD 서비스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쪽
블로그나 카카오톡 포털 서비스에서 하는 것들이 IT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모이해킹을 할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 주식 같은 경우도 거래 그런 앱들도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면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접하지고 있고 당연시하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거기에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보안 솔루션들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가, 사실 이것들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VOD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메타버스의 가상현실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한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기능들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웹패킹을 하더라도 이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해야 여러분들이 공격 기법들을 이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격 기법들을 쓸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덤비는 것들은 사실 해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 패턴을 넣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것이지, 사실 웹패킹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서비스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것만 너무나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IT 트렌드 책 같은 경우나 IT 그런 보안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시고 플러스 보안이라는 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세부적인 그런 기술들은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제 과정들, 온라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